안녕하십니까. 기상청 김소영입니다. 16시 한반도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 경기도, 강원도 영서에는 연무가 끼어 있습니다. 501기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압령에 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상해 부근에서 약한 단파골이 점차 동진하여 동반된 양해 와도역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하층 불안정을 유도하여 구름대가 유입되겠고, 이 단파골 후면으로 약한 한기가 남아하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기압능에 들다가 점차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701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압능의 영향을 받아 건조역에 들어 있습니다. 내일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단파골의 저습수역에 들겠으나 불안정이 약하여 전국에 구름만 많겠고,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약한 남기가 유입되면서 오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모레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에 동반된 저습수역에 서쪽 지방부터 들겠습니다. 851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서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난역에 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이 많겠고,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단파골 후면으로 약한 한기가 유입되나 하층이 건조하여 불안정은 약하겠고,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요인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온도능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내일 서풍이 유입되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서풍이 점차 약해지고 모레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수가 예상되어 내일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